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개량되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 총칼을 막기 위해 갑옷과 방탄복이 발달하는 동안 탄환과 탄약은 또 그들 나름대로 진화하였고 지상전의 최강자였던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이란 천적이 등장하자 반응장갑을 도입한 것이 창과 방패의 개량을 설명하는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현대의 공중전에서 스텔스 기술은 전지전능한 치트키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진정한 게임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스텔스의 종말을 예고한 이 기술은 바로 양자컴퓨터 기술인데요. 양자컴퓨터는 방산무기체계의 균열뿐 아니라 현재 세계패권의 판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생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업계 역시 국가의 안보와 존립을 위해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텔스 기술이란 간단히 말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것, 즉 기체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레이더의 원리가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같아서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전파를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데는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도료 기술, 레이더파의 반사를 최대한 막는 설계 기술,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 등으로 스텔스는 한 가지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체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 나이트호크는 전파를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내기 위해 직선 형태의 독특한 외형을 갖게 되었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도료나 설계, 엔진열을 숨기는 기술 등 복합적인 형태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설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의 스텔스기는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KF-21 또한 레이더 탐지되는 크기, 즉 RCS 해석과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은 각 두 개의 수직 및 수평꼬리 날개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익은 RCS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또한 꺽쇠 모양의 공기 흡입구나 반매립식 내부 무장창 등은 이미 80% 이상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탐색 개발 당시 전투효과 분석 결과 KF-21은 F-16 대비 4.1배, FA-18EF 대비 1.2배의 공대공 임무효과를 기록했고 F-16C 대비 1.3배의 공대지 임무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개발진들조차 KF-21을 보고 4.75세대, 4.9세대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수십 제곱미터의 전투기가 아니라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가까운데요. 이것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전투기의 스텔스 형상은 정면에서 가장 작은 RCS가 도출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측면이나 후면은 레이더에서 포착하기 더 쉽습니다. 더군다나 적의 레이더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형상만으로는 스텔스 성능을 보유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진짜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전파를 흡수하는 일종의 스텔스 페인트가 도포되는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스텔스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써왔는데요. 한국 전투기의 역사를 스텔스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레이더 발달과 양자 컴퓨터의 개발로 스텔스 기체의 생존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는 그동안 인류가 구축해놓은 방산 생태계 자체를 뒤흔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레이더가 발달한다 한들 그 속도는 인간이 예측 가능한 안의 범위에 있었던 반면 양자 기술은 이 한계를 넘어선 영역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게임의 규칙 자체를 파괴하는 무적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 주파수를 반사하거나 분산시켜 탐지를 방해하는데요. 반사율이 적은 최신의 스텔스 기체일수록 레이더는 이를 새나 바람 정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자통신 기술이 적용된 양자수신기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바로 양자 레이더와 양자 컴퓨터의 결합입니다. 양자 레이더는 밝은 열 노이즈 환경에서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로 빛의 양자 상태인 광자의 신호 송수신을 바탕으로 표적을 식별하는데요. 기존 방식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스텔스기를 그것도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어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양자 레이더는 적의 EMP 공격이나 전자전 공격에 영향을 받는 전파 대신 광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전쟁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적기를 인식하는 놀라운 추적 기능의 바탕엔 현존하는 전 세계의 어떤 암호체계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무시무시한 계산 능력이 존재합니다. 구글이 2019년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큐비트 53개짜리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로 100만 년, 슈퍼컴퓨터로 1만 년 이상 걸리는 연산을 200초 만에 해치운다고 하니 만약 누군가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 실전에 응용한다면 이는 스텔스기가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내역, 신용카드 정보, 원자력 발전소 등 군사 민간 암호가 개인의 손바닥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즉, 컴퓨터 한 대로 국가보안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바로 이런 이유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무기체계, 암호체계를 무너뜨리는 미래의 창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대기술로 뚫을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도 양자 컴퓨터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참여자 전원이 암호를 공유하는 분산형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단시간 내 과반수의 암호를 변조하지 못하면 해킹하기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라면 이런 암호 해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는 현재 이론적으로만 증명되고 있으며 시제품은 초전도형과 이온더청이 나와 있는데 이들 모두 불안정한 큐비트를 계산 단위로 이용한다는 점과 고진공 상태와 영하 273도라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는 현재 기술로 양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상태이며 표준 기술도 정의되지 않은 데다 어떤 형태의 기술이 유력해질지 미지수인 미래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분야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양자통신 분야는 중국이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 중국은 2016년 미국 보란 듯이 세계 최초의 양자 암호 인공위성 무쥬를 발사해 2600km의 위성 네트워크를 완성한 데 이어 베이징에서 상하이 2000km 구간에 양자 암호 통신 인프라를 깔아 가동 중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양자 센서와 양자 레이더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자 센서 즉 양자 나침반은 잠수함들이 물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심해에서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혁신 기술입니다. 잠수함이 GPS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어졌고 좀 더 장기간의 운행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스텔스기에 천적으로 전술했던 양자 레이더는 양자적으로 얽힌 광자 쌍중 하나를 쏜 다음 이를 다시 수집해 목표물의 위치, 형태, 속도, 온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측정 기술로 일반 레이더로 탐지 불가능한 스텔스기까지 원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중국의 양자 기술 개발로 미국은 당연히 초비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자 기술은 미래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창과 방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스텔스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양자 레이더 등의 군사적 활용뿐 아니라 현재 암호체계와 경제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최근 중국에 잇따른 도전에 미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해 양자 컴퓨터를 포함한 안보기술에 국력을 집중하는 등 본격적인 양자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방국을 활용 중국 양자 컴퓨터 암호통신 굴기를 봉쇄하기 위해 동맹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와 호주, 영국, 미국의 새안보 동맹 오커스에서도 양자 기술 협력을 통한 중국 봉쇄망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정상의 IT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이지만 양자 정보과학은 선진국의 81.3%, 양자 컴퓨터는 71.8%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15에서 20위권 정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늦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4월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확정하고 부산에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중국과 미국의 양자 기술을 만회하려면 한정된 자원을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배분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동맹과 협력도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세계에선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이 양자기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데요. 비록 현재 기준 기술력에서 뒤처진 것은 확실하지만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 기술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지 약 10년, 영국과 일본은 4, 5년 전 시작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양자 기술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초전도체와 반도체, IT 기술 등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과 기술력,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기술을 군사 분야로 한정한다고 해도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방산무기 공급망의 핵심 공장이나 다름없으므로 벌써부터 소외론을 들먹이며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양자기술특별위원회는 2030년대 양자기술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460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양자컴퓨터 개발에 나서는 등 양자기술 연구개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823억 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양자기술은 미래 국가 안보의 핵심인 동시에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위협으로 등장했는데요. 다음 세대에 이어질 미래 한국의 먹거리와 자주국방, 경제주권 또한 현재 우리 손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과연 5년, 10년 뒤 대한민국이 양자컴퓨터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5월 12일 한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전략기술 수준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군이 확보해야 할 여러 전략기술과 개발 수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개한 미래 기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꺼리튜브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국방전략기술은 총 10개 분야 30개 기술이 전략기술로 분류됐는데요. 인공지능, 유무인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전, 추진, WMD 대응 등 10개 분야에서 여러 기술이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전장인식에 대한 연구와 지능형 통합지휘결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지능형 전장인식은 여러 센서가 취합한 정보를 인공지능이 통합해 자율적으로 전투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에게 간략화된 정보를 옮겨 전장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최근 호주 수출이 확정된 AS-21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KF-51 판터가 있습니다. 레드백과 판터 모두 차량의 사방에 카메라를 설치 조종사가 모든 방향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레드백보다 조금 더 발전된 체계인 판터의 경우 자체 내장된 무인기를 이용해 보다 먼 거리의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고 운용요원에게 간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형 통합지휘결심은 말 그대로 지휘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체계입니다. 이는 점차 작전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무기의 진화에 따라 숨가쁘게 움직여야 하는 전장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이를 위해 임무의 할당과 판단, 결심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첨단 AI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AI가 완성되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AI 비서가 전장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체계가 갖춰지더라도 정작 일선에서 쓰이는 통신 체계가 부식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보를 받아야 할 일선의 병사들에게 제때 명령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지휘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유무인 복합체계와 양자통신체계를 동시에 개발 중입니다. 아직은 까마득해 보이는 미래 기술이지만 일단 완성만 되면 전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기술들인데요. 특히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의 발전에 주목해야 합니다. 양자기술은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첨단 기술인데요. 관측과 동시에 상태가 고정되는 양자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양자 기술은 전 세계에서 기술 수준이 가장 뛰어난 일부 국가들만 시도할 수 있는 첨단의 영역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려면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고 독약이 든 병이 50%의 확률로 깨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설정했을 때 상자 속의 고양이가 죽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양자역학에서는 중첩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로지 상자를 까봐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상자를 까기 전까지는 죽은 고양이와 산 고양이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양자통신은 바로 이중첩을 이용해 완벽한 통신 보안을 유지하는데요. 동일한 양자 암호키를 가진 두 통신체계 사이에 누군가가 해킹을 시도할 때 고양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깐 것처럼 곧바로 정보가 변질되기 때문에 해킹이 곧장 발각되며 정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적절한 암호키를 가진 통신기만이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자통신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존 통신과 달리 재밍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전자전에서 적이 공격을 받아도 통신망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일례로 군사드론이 작전의 중심이 된 미래전에서 양자통신의 기술 수준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자폭드론이나 박격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에 대응해 양측에서는 드론을 잡기 위한 드론건을 운용하는데요. 드론과 사용자 사이의 통신망을 교란해 드론을 탈취하거나 추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통신을 이용할 경우 주파수를 교란하는 방식으로는 드론을 제압할 수 없게 됩니다. 양자통신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자통신을 사용하는 드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총탄이나 미사일로 드론을 타격해야 하는데요. 최소 수백 미터 상공에서 움직이는 드론을 전자전이 아닌 무기로 제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므로 양자통신이 적용된 드론의 생존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더 있습니다. 양자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레이더나 라이다의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양자 레이더가 주목할 만한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행한 미래전장 양상을 바꾸는 양자기술 10선에 따르면 양자 레이더는 양자역학적으로 얽혀있는 광자상 중 주신호를 탐지 대상에 송신하고 반사되어 돌아온 주신호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종속신호의 상호 연관도를 측정해 스텔스 표적을 탐지합니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해 에이사 레이더조차도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기의 전자파 흡수도료 난반사 설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존하는 모든 스텔스기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 기술자들은 얽힘광원 생성 기술, 광마이크로파 변환 기술, 양자 메모리 개발 등을 연구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자 센서를 활용한 양자 관성항법장치 INS를 이용하면 적의 전자전 세력에 의해 GPS가 재밍되는 상황에서도 오차가 전혀 없는 매우 정밀한 유도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잠수함, 무인 잠수정, 어뢰 등 GPS 신호를 이용할 수 없는 수중 환경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에 양자 관성항법장치를 탑재해 위치 정확도를 크게 개선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양자 기술만 보더라도 우리 연구진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통신체계와 레이더, 항재밍 유도 기술이 있더라도 이를 사용할 첨단 무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미래전장 환경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차세대 보병 전투차 사업입니다. 현재 공개된 차세대 보병 전투차의 스펙은 전폭 3.5m, 전고 3.6m, 전장 7.7m에 중량 45톤 이하로 현존 국산 장갑차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한 AS-21 레드백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레드백이 전폭 3.6m, 전고 3.7m, 전장 7.7m에 전투 중량 42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레드백보다 아주 살짝 작지만 더 두꺼운 장갑과 강력한 무장을 두른 것이 차세대 보병 전투차라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5가지 핵심 기술이 적용됩니다. 첫째는 하이브리드 추진입니다. 구동 모터가 디젤 엔진을 보조하는 병렬형 하이브리드 체계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의 특성상 저 RPM에서 높은 토크를 내고 가속과 연비 향상에서 큰 이득이 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추진을 통해 출력이 향상되어 기동성이 늘어나고 상황에 따라 엔진을 가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음 및 발열자로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게다가 레이저 등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무기를 탑재하기 좋습니다.
둘째는 유무인 복합체계인 멈티의 적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무인전투체계와 유인전투체계의 복합운용으로서 차량 상부에 청검기반 대전차 유도탄과 다목적 정찰 드론을 탑재해 기관포로 제압할 수 없는 8에서 15km 떨어진 적을 상대로 교전 능력을 확보합니다. 셋째는 AI 기반 표적탐지 및 대응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전장환경인식 AI를 통해 극대화 간략화해 전장의 병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네트워크 기반 통합전장 플랫폼입니다. 전장에 퍼져 있는 각 차량이 서로 습득한 정보를 공유하고 중고도 무인기 등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으로 첨단 무기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 아래 통합하고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육해공 모든 군종과 장비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모자이크전이라고 부르는 전투 수행 방식인데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위성, 무인기, 데이터링크 등 여러 체계가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병 전투차의 무장과 방어 능력인데요. 모든 면에서 레드백의 상위호환으로 개발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드백에 적용된 기술을 응용해 보다 진보된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스라엘제 아이언비전이 구현하는 360도 상황인식 및 영상합성을 국산화하고 능동방어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운영해 대전차 유도미사일 RPG, 철갑탄 등을 요격하는 하드킬 체계를 구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차 지뢰를 방어하기 위해 스타나그레벨4에서 6에 상응하는 아주 강력 한 지뢰 방어 능력을 확보합니다. 45톤에 달하는 고중량에 걸맞는 강력한 장갑까지 고려하면 가히 경전차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방어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레드백에도 적용된 고무궤도를 사용해 차량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저소음 저진동인 상태로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고 능동형 유기압 편수 장치 덕에 최대 시속 70km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장은 더 강력합니다.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KAAV2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40mm CTA4를 탑재해 기존 40mm 기관포보다 더 많은 탄약을 탑재할 수 있으며 장전 및 추출에 관련된 부품이 감소해 신뢰성 및 정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포 자체의 위력은 오히려 매우 증가했는데요. 특유의 포탄 구조 덕에 포구 에너지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 덕에 포탑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무인포탑으로 운용하기 좋으며 직관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장전 시간을 줄여 발사 속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언급드린 청검 기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탑재 무인 드론으로 적을 탐지한 후 8km 이상의 장거리에서 비가 시선 NLOS, 그러니까 시야 너머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궁극의 보병 전투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 군은 전장 환경의 인식부터 지휘, 탐지 및 추적, 전투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쉼없이 발전하는 국군의 모습이 참 믿음직한데요. 앞으로 더 좋은 무기와 체계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국군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